여러분,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. 공신폰. 삼성에서 나왔어요. 삼성에서 공신폰이 나왔다고요. 갤럭시 와이드2라고 되어 있는데요. 한번 뜯어보려고요. 이런 뭐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거든요. 자, 폰을 이렇게 딱 까면은 제가 요 상자깍에 폰이 이렇게 들어있죠.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케이스 안에 쿠폰 들어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게 시리얼이 있으니까 공신닷컴 강의 무료 수강권 이제 어떤 특정 강좌를 이 쿠폰 시리얼 넣으면은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요. 이게 지금 폰입니다. 자, 요거 비닐을 한번 벗겨볼게요.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뜯지도 않았어요. 자, 바로 이 폰이요. 굉장히 가벼운데? 켜볼게요. 뭐야? 왜안 켜져? 배터리 착탈식이네요. 아는데 모른 척한 거죠. 여러분, 제가 이래봬도 기계항공공학부예요. 기계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. 네. 오, 배터리 크다. 자, 배터리 꼈어요. 이제 누르면, 오, 나온! 켜졌어요. 여러분, 드디어 켜졌어요. 자, 이렇게 처음 시작이 공신 로고가 보이시죠? 자,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어요. 강성태란 사람한테. 밑에 닫고 공부하기, 보기, 이렇게 돼 있는데, 닫고 공부하기 눌러도 입력이 안 돼요. 카카오톡 자체가 없는데, 이거 그냥 페이크예요. 켰는데, 송태호한테 지금 메시지가 벌써 와 있네. 모바일 네트워크 이거 접속을 허용할까요? 이런 게 뜨거든요. 허용 눌러볼게요. 방금 LTE 표시가 떴다가 바로 사라졌어요. 그리고 여기 배경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, 배경화면이 기본 제공이 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배경화면이 있거든요. 그 중에 뭐책 미처의 공부다에 나왔던 뭐 이런 내용. 우리가 공부하고 놀고 마셨던 돈이 부모님의 노후자금과 병원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. 뭐 이런 팩폭. 당연한 거지만, 이렇게 충전기, 이어폰으로 구성이 돼 있고, 이게 뭐 끝이에요, 이게. 앱이라고 해봤자, 여러분, 이게 다예요. 이게 다라고요. 앱 자체를 못 깔죠. 근데 뭐 MP3나 뭐 비디오 보는, 인강 여기다 넣어서 보는 거나, 통화나 문자나, 영어 사전 이런 거는 다 되고, 뮤직,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뮤직에 들어가면요, 여기 지금,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이런 백색 소음이 있어요. 백색 소음. 공신 유튜브에 있는 바로 그런 소리들이에요.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되니까 공신 유튜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. 계곡 물소리. 책 넘기는 소리. 잔잔한 빗소리. 새와 여름 빗소리. 청소기 소리. 장작 탄 소리.
잔잔한 바람 소리. 아침 바닷가 소리.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학생들 좀 많이 뭔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이렉트몰 이런 데서 사시면은 아마 받게 되실 텐데 온라인으로 그 신청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이런 어떤 공신 패키지 이런 게 또 나가요. 여러분들 책 표지에다 붙이는 이런 복습 스티커,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책 표지에 이걸 딱 붙여놓잖아요. 지금 기본적으로 다섯 칸 오해독하게끔 돼 있어요.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. 이게 엄청난 거예요. 왜냐? 책 표지를 또 봤는데 너무 못생긴 얼굴이 있어. 빨리 표지를 넘기게 되죠. 바로 공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런 첨단 기술은 나사에도 없어요. 여기 파일 홀더가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은 장식이 아니다. 꺼내라. 읽어라. 풀어라.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죠? 이게 딱 있으면 내 눈 베렸어. 빨리 넘겨. 저절로 공부가 되죠. 제가 드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어떤 메시지, 편지 들어있습니다. 요런 어떤 메시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. 자신을 믿는 것도 능력이다. 습관 달력도 들어있고 어원맵도 제공이 되고 333개의 그 어원이 들어있는 친구요. 자, 이 정도 사이즈로 여기 333개가 다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이 알만한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. 금세 터득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방송 나가면 연예인분들 있잖아요. 연예인분들 자녀분들 중에 공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. 공신폰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같이 듣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던 이거 맞죠? 이건가? 어디 갔다고요? 좋아해. 관심을 드리겠습니다. 아주 신나죠? 저 얼굴이 티라이지만 보이고 있는 보이가 아니었어요. 진짜 웃기지 마세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사랑합니다.